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어제 회동을 통해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초당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추가 보복 우려가 커지자 대비책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권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예정보다 이제 예정 시간을 넘겨서 오래 네. 만났는데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공동 발표문을 했어요. 발표문을.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어제 회동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 보복으로 규정을 하고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야가 함께 비상협력기구도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요.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초당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공동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매우 든든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데에는 뭐 다섯 당 대표들이 다 합의를 했지만 뭐 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가지고는 의견이 조금 달랐다고요?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정상이 직접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된다. 네, 야당 대표들은 또 대일 특사 파견 또한 요청을 했는데요. 이에 문 대통령은 특사와 고위급 회담 등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할 것이지만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습니다. 기업들은 또 기업들 나름대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네. 뭐 2차 경제 보복이 있을 거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특히나 일본 추가 보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 일본 출장길에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일본 도쿄를 방문해서 주요 부품 소재 기업 경영진을 만나 공급망 점검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자동차 분야까지 확산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협력사들을 상대로 이 재고 비축을 요청을 했다고요? 예,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세트 부분의 국내 협력사들에게 일본산 소재 부품 전 품목에 대한 90일치 이상의 재고 비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최근 마친 후에 비상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산 소재 테스트에 나선 거로 알려졌는데 뭐 아직은 대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냈어요. 네,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은 어제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중소기업들에게 불화수소 생산이 가능한데 대기업이 안 사주는 게 문제라고 들었다는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품질 문제로 국산 대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품질의 문제고 어디에 얼마큼 쓸 수 있고 순도가 얼마냐 그다음에 분자의 크기나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정에 맞는 불화수소가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내부에선 그 정도까지 아직 디테일은 못 들어간 거죠.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공 기자 잘 들었습니다.